요즘 동물 찾아봤어요?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무중재물 유중동물에서 동생에게 줄건 없는데 강도에게 뺏길 건 있다는 거야. 결국 뜻은 뭐냐면 인색하게 구는 사람. 즉, 인색한 사람을 가리킬 때 동생한테 줄건 없는데 강도 만나면 뺏길 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인색하게 구는 자, 유중동물. 이건 사자성어라기보다는 이 중국의 격언이 되는 문장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해석해도, 즉 도둑에게 줄게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뜻을 알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고 메모를 해둬야 돼. 인색하게 구는 자. 응? 유중동물이라 무슨 뜻? 인색하게 구는 자. 그래서 유중동물. 놀부 같은 놈이네, 그죠? 유중동물. 동생한테 줄게 없는데 도둑에겐 뺏길 게 있다. 자, 27번. 새로운 변화에 따를 줄 모르고 옛날 생각만 하는 어리석게 구는 자. 이는 각주고금 했다 이거지? 몇번 하면 돼? 29번. 29번. 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수구초심이지? 몇 번? 1번. 2번, 이심전심. 말하지 않고도 통한다. 말하지 않고도 통한다. 자, 망운지정은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이야. 주위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망운지정.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난다. 5번은 일취지몽 해서 한바탕 꿈.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일취지몽. 30번. 수구초심과 뜻이 통하는 것. 몇 번? 2번이죠? 호사, 수구. 이때 호는 여우 호자야. 여우가 죽으면 머리를 고향으로 돌린다. 그래서 수구초심이라는 글자에 원래 관계된 단어입니다. 호사, 수구. 정답은 2번. 1번은 일사불란. 일사불란하다. 즉, 어지럽지 않고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일사불란. 3번은 호가호이. 호가호이. 앞에 호자는 여우 호자고, 뒤에 호자는 범 호자고. 따라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호랑이 행세를 하는 거지.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힘을 업고, 즉, 허세를 부릴 때 호가호이라라고 하죠. 4번은 일사천리야. 일사천리. 일사천리. 일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일사천리. 일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 일사천리. 5번은 일심동체. 일심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동체. 자, 31번. 고려공사 3일 했어요. 즉, 고려에서는 어떤 정책이 3일을 못 간다는 거야. 고려에서는 어떤 정책이 3일을 못 간다. 결국 매우 변덕스러운 고려공사 3일. 즉, 변덕스러운 정책, 자주 바뀌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조령목에. 아침에 만들었다가 저녁에 바꾸는 거야. 매우 변덕스러운 정책. 조령목에. 1번은 50보, 100보. 대동소이하다 이거지? 50보, 100보. 큰 차이가 없다. 50보, 100보다. 2번은 한단지몽이죠. 한단지몽.
역시 일장춘몽과 같은 뜻.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죠. 인생의 무상함을 말합니다. 한단지몽. 3번은 세옹지마. 세옹지마. 인생의 기륭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 세옹지마. 정답은 4번. 32번. 다음 중 뜻이 다른 거. 1번. 조삼모사. 얄팍한 술수죠. 얄팍한 꾀야. 즉, 조삼모사하면 얄팍한 술수. 즉,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얍살한 장꾀를 굴릴 때 조삼모사라라고 해요. 이번에 조력목에는 변덕스러운 정책이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3번도 조변석계. 자주 바뀌는 거야. 변덕스러운 정책을 말합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4번은 변화 난측.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변화 난측. 5번은 변화 무상. 변화 무상. 변화가 심해서 항상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변화 무상. 정답은 1번. 그래서 조삼모사하면 얄팍한 술수를 말해. 잔머리를 굴리는 거지. 잔머리 굴리는 걸 조삼모사라 해요. 사람은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귀찮기도 하고 또는 뭔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얄팍한 꾀를 부려요. 또 그러고 싶은 유혹이 생겨.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건 항상 상대방은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속아 넘어가 주는 척하지 속아 넘기는 즉 속이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 주는 척할 뿐이고 대신 너는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곤란하다고 해서 이 조삼모사의 장꾀를 굴리고 스스로 아 내가 영리해 뭐 나는 역시 뭐 말주변이 좋아 이렇게 한다면 참 인생을 위태롭게 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자가당착에 빠지죠. 스스로 제 함정에 빠지고 나중에 돌아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젊은 날에는 회복의 힘이 크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비록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더라도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게 그게 훨씬 더덜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나이가 들으면 점점 더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힘들어. 그러면은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32번 따라서 뜻이 다른 건 1번이 됩니다. 얄팍한 술수를 부리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변덕스러운 정책을 말하고요. 33번. 우리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한자만 보니까 어때요? 한자가 좀 가까워져요? 아니면 막 울렁거려요? 아마 여러분들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제일 오랜 시간 지금 한자를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울렁거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한자는 우리 시험에 정말 기초적인 걸 내거든. 그러니까 괜히 한자에 울렁증 갖지 말고 이렇게 함께 할때 조금 보는 것이 좋아요. 자, 백미라고 했어요. 미자는 눈썹 미자인데 글자 그대로 하면 흰 눈썹인데 결국 여럿 가운데 빼어난 자, 여럿 가운데 빼어난 자 또는 여러 작품 가운데 빼어난 작품 그걸 우리는 백미라고 하죠. 답은 몇 번? 5번이죠. 군계일학이야. 군계일학. 개는 닭 개자고 학은 학자고 그러니까 군계일학하면
여러 닭들 중에 한 마리 학이야. 그러니까 여러 무리 중에 가장 빼어난 자. 정답은 5번. 1번. 형설지공. 뭐라고? 형설지공.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음, 일취월장. 나날이 다달이 발전한다. 3번. 지로귀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농락한다. 4번. 천의 무봉. 천의 무봉. 이 봉은 이 바느질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의 무봉. 천사의 옷은 꿰맨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옷은 꿰맨 자국이 없다. 야한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천의 무봉 하면 옷이 흠결이 없는 거야. 완전 무결한. 천의 무봉 하면 완전 무결한. 흠결이 없는 거. 천의 무봉, 완전 무결함, 흠결이 없는 거지. 야, 너 그거 뭐냐? 무슨 노인네도 아니고, 자식이. 무슨 젊은 놈이 저걸 계속. 나는 지금 양로, 여기가 지금 경로당인 줄 알았다, 경로당. 그런 건나 같은 사람이 하고 있어야지. 야, 젊은 애가 거기, 야, 선생님 앞에서, 네가 목이 더 아프겠니? 내가 더 아프겠니? 아, 이제, 그거 어디서 파니, 그런 거? 다이소에서 팔어? 나도 그거 하나 있어야겠다. 저거 시원할 것 같아. 뭐, 다이소에서 팔어? 근데 다이소 물건이 좀 그런데. 괜찮아요, 그거? 막목 부러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돼. 그래? 시원해? 그것도 1,000원이냐? 비싸구나. 다이소에다 1,000원인 줄 알았더니. 저거 집에 갈때 저거 하나 사야겠는데? 이게 뒷목이 뻐근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힘도 안 들이고 괜찮겠는데? 자, 그래서 이 백미, 그래서 공개 일학이고. 자, 천의무병하면 천사의 옷은 바느질한 곳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완전 무결한, 흠이 없음을 말합니다. 천의무병. 다음 34번. 장삼이사. 근데 다이소 같은 데도 봐봐. 예전에는 1,000원짜리만 있었잖아. 뭐 500원짜리거든. 그러다가 점점 비싼 걸 주더라고. 그리고 전에는 아주 쓰레기 같은 제품들만 있다가 점점 좀 괜찮은 거 섞으면서 값을 올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끌려고. 왜냐면 다이소가 순식간에 성장했잖아요. 근데 다이소 같은 거 생기면서 동네 문방구 싹 문닫았다고. 또 그래. 왜냐면 경쟁이 안 돼. 쟤네들은 수만 개를 단가를 낮춰서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은 작은 걸 가져오니까 매입 단가가 더 세고. 어쨌든 요새 다이소에서도 1,000원짜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다이소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문제는 가끔은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 방수시계 있잖아. 목욕탕 같은 데 걸어오는 거, 조그만 거. 그거 3,000원 줬거든? 그런데 그냥 이런 방수시계라 해서 10,000원짜리보다 더잘 되더라고. 막 물을 끼얹어봤는데, 그래도 얘가 뒤에 이게 대신 한 가지 흠이 건조지를 못 바꾸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꽉 붙어 있어가지고 물은 안 들어가는데 이걸 떼야 건조지를 넣잖아. 건조지를 떼라고 하니까 부서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일회용이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오래 가더라고. 그리고 저기 뭐야, 방수가 잘 되고. 자, 그 다음에 34번에. 그래서 장삼이사는, 이건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장삼이사, 보통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몇 번? 5번. 필보, 필보. 역시 보통 사람들. 비슷한 말로 뭐 있어? 뭐 감남을려. 그죠? 감남을려. 보통 사람들을 말합니다. 1번은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이때 까마귀 오자야? 새조자 아니야? 까마귀 오자? 오합지졸. 뭐예요? 아주 형편없는 군대. 오합지졸. 2번은 난영난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거지. 난영난제. 막상막하.
3번은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 유유상종. 4번은 무골호인. 무골호인. 대장부의 기질이지. 무골호인. 정답은 5번. 필보, 필보. 자, 35번. 이 50보 소 100보라. 즉, 50보 100보라는 말이고, 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대동소이. 대동소이하다. 1번. 조삼모사. 무슨 뜻? 얄팍한 술수. 조삼모사. 얕은 꾀. 잔머리. 얄팍한 술수. 지금 계속 비슷한 걸 반복하죠. 자, 4분 5열. 오합지졸과 같은 말이야. 4분 5열. 즉, 흩어져 있는 것. 오합지졸이고, 4분 5열 됐다. 그 반대는 뭘까? 4분 5열의 반대가. 앞에서 배웠던 걸로. 일사불란한 거지. 일사불란하다니, 일사불란하다가 반대말이고, 4분 5열 흩어져 있는 거고, 일사불란은 하나로 깬 거고. 자, 4번은 동고동락이야. 동거동락이 아니라 동고동락.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는 거지. 동고동락. 즉,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 한다는 거야. 동고동락. 3번, 5번, 아전인수. 이기적인 행위죠. 아전인수. 우리 흔히 속담으로 뭐라 해? 제논의 물대기. 제논의 물대기. 이기적인 겁니다. 아전인수. 36번, 한자 성화 풀이가 잘못 짝지어진 거.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맞고. 2번, 50보, 100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하다. 50보, 100보. 3번. 3인성호야.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호랑이도,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거로,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주위에 3인성호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금 보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 즉, 가짜 뉴스의 힘이야.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면 근거 없는 말도 믿게 된다는 거야. 유언비어의 힘, 가짜 뉴스의 힘. 이게 3인성호고. 또 긍정적으로는 협력을 말하지.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떤 것도 이룬다. 그런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3인성호를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지. 다음, 고려공사 3일 정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려공사 3일 정책의 변덕스러움, 또 정책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경당문노야. 경당문노. 경자는 밭을 갈 경자야. 그래서 경당문노하면 밭을 가는 일은 마땅히 뭐야? 노비에게 물어야 한다. 즉, 밭을 가는 일을 같은 사대부에게 물어서는 소용이 없고, 논밭을 가는 건 노비가 전문일 거 아니야. 따라서 밭을 가는 일은 노비에게 물어야 한다. 결국 무슨 뜻이야? 즉, 전문가에게 자문하라는 얘기야. 국어 공부가 잘안 돼. 그럼 국어선생한테 물어야지. 아니, 왜 인터넷에 초딩 애들한테 묻냐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수구를 뚫는 걸 몰라.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겠어? 하수구를 뚫는 기술을 가진 분에게 물어야지. 옆집 아줌마가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경당문노 마땅히 농사를 짓는 건 노비에게 물어야 된다.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통하는 말이야? 불치하문과 통하는 말이야. 불치하문. 우리 불치하문 하면 불치하문 뭐야?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땅히 모르는 게 있을 때에는 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야. 불치하문 경당문노. 이해됐어요? 그래서 경당문노 불치하문 유사한 말이죠. 모를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2번. 37번. 이심전심과 뜻이 통하지 않은 말. 이심전심은 말하지 않고도 통한다라는 뜻이고. 1번. 염화미소. 무슨 뜻? 말하지 않고 통한다. 즉,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니까 제자 하나가 씩 웃으면서 알아채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도 통한다. 염화미소. 2번은 불림문자. 불림문자. 진리는 글로 전할 수 없다. 불림문자. 역시 말하지 않고 통한다. 3번은 교회 별전. 같은 말. 교회 별전. 즉, 결국 책을 통하지 않고 전한다는 거야. 가르침을 책을 통하지 않고 전한다. 즉, 말하지 않고 전한다. 교회 별전. 4번은 염화시중, 염화시중. 똑같은 말. 1번과 4번 똑같은 말이야. 염화미소, 염화시중. 근데 5번은 견물생심. 무슨 뜻이라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견물생심. 자, 38번은 교황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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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은 걸 바로잡으려다 부러뜨린다. 그래서 이를 그르치는 거야. 교황과직. 교황과직. 결국 작은 걸 고치려다 이를 그르치는 거. 교황과직. 정답은 1번. 교각사루. 쇳불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거지. 교각사류. 교각사루. 2번은 사필귀정이죠. 사필귀정. 모든 일은 올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그 다음 3번은 과유불급.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유불급. 4번은 경강부회, 경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다 대다. 경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다 대다. 경강부회. 자, 39번. 사필귀정과 같은 뜻은 그랬어. 사필귀정과 같은 뜻은 아까 우리 배웠던 조구지 필대시, 조구지 필대시 하는 말은 새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위험이 온다. 아무리 편안해도 나중에 위험이 올수 있다라는 말이지 이게 사필귀정은 아니죠. 그죠? 1번에 즉 흐를 관자야. 관정, 정수리에서 흘러내린 수, 물이 필류 족저 발끝까지 닿는다. 그래서 위에서 흐른 물이 발끝까지 닿는다. 사필귀정입니다. 물은 절대 아래에서 위로 갈 수는 없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 소리 예전에도 뭐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래서 항상 어떤 모임에서 어른이 잘못하면
아이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새끼가 이상하면 부모를 우리가 탓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어떤 조직에서, 기업에서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즉, 모든 일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필 규정.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를 관정지수, 정수리 정자죠. 관정지수. 관자는 흐를 관자, 그래서 물수변이 있는 거야. 관정지수, 필류족저. 필류족저. 결국 정수리에서 흘러내린 물이 발끝까지 닿는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사필 규정. 정답은 1번. 조구지 필대시란 편안함을 구하다가는 반드시 위태로움을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를 해야지, 즉, 현재에 안주하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현재에 안주하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자, 요 반대말은 뭐야? 현재에 만족하라는 의미면? 그건 안분지족이고, 현재에 족하라 하면 그건 안분지족이고, 현재에 만족하다가는 반드시 위태로움에 처한다. 이는 조구지 필대시. 자, 3번에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놓치는 거야. 산돼지 잡으려다 멧돼지 놓친다라는 말로써 가까이 있는 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지. 결국 자꾸 바깥의 걸 욕심내다가 가까이 있는 것마저 잃어버린다는 거야. 따라서 가까이 있는 거 보자. 획, 산저, 실, 가저. 그래서 산도둑, 아니 산돼지 잡으려다가 집돼지를 놓친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걸 욕심내다가 가까이 있는 것마저 잃어버린다. 획, 산저, 실, 가저. 즉, 산돼지 잡으려다가 집돼지를 놓친다. 2번은 아까도 나왔잖아.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거라고.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그래서 타인질이 왈이왈포. 그래서 남의 집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야. 다음 5번은 돌불연 불생년이라. 돌, 불연, 불생년이라. 글자 그대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즉, 돌, 불연, 불생년. 즉,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항상 무슨 일이든 이유가 있다는 거. 항상 무슨 일이든 이유가 있다. 돌불연 불생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한문 문장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안 납니다. 이건 예전에 7급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한자 한문 포함하는 7급 문제에서 주로 나왔던 건데, 그때는 이제 7급에 나왔던 거라 공부하려고 넣는 거지만 지금 시험은 안 물어요. 지금 시험은 이 정도까지 물을 이유가 없어. 그냥 사필 규정만 물어도 다 틀리는데 뭐. 굳이 이런 한문 문장까지 물을 이유가 없죠. 자, 40번. 2층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내다본다고 자부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걸 우물안 개구리다라고 하지. 우리 이런 사람, 소견이 좁은 사람, 우물안 개구리. 그래서 한자성어로 뭐라 해요? 정저지와. 이건 좀 아나 보네, 그죠? 그래서 정저지와에서 우울한 개구리. 그래서 몇 번이야? 4번. 자, 1번은 뭐야? 호사다마. 뭐냐고? 좋은 일에 항상 마가 낀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 항상 마가 낀다.
막 합격했는데 다음 날 뭐 시한부를 통고받거나 뭐 이러는 거. 그래서 호사담 좀 말이 끔찍했니? 그래서 호사담하면 그러니까 인생 모르는 거라고. 인생 모르니까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감사하게 즐기라고. 그냥 무조건 전부 다 합격 후로만 미루지 말고. 근데 사람 마음은 또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다른 날로 미루지만 말고 오늘 할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건 누리라 이 말이야. 우리 그걸 서양 속담에서 뭐라 하나요? 서양 속담이 아니라 그 용어 있잖아. 카르페 디엠이라나? 어? 카르페 디엠 이러지? 그것도 처음 들어보냐? 지금 여기라는 뜻인데 그게 사실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원래는 그냥 우리가 느끼듯이 순간의 쾌락주의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중요함을 즉 놓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거를 그냥 뭐 본드 불고 마약하고 이러면서 오늘을 즐기자 이러고 카르페 디엠 아니에요. 그런 무식하고 방만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의 상대의 그 아름다움, 지금 이 순간의 이 일의 중요함, 지금 이 순간의 공부의 즉 즐거움, 이걸 놓치지 마라. 그런 의미지.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그거 있잖아.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고. 그죠? 그런 거안 배우니? 영어에서도 무슨 속담 문제 안 나와? 어? 아니, 속담 문제가 시험에 안 나와? 나오죠. 나와. 왜안 나와? 영어 속담도 시험에 나오지.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새가 오래 머물면 화살 맞는다는 것도 내가 분명히 옛날에 성문 종합영화 어디서 본것 같아. 어? 이저 뭐야? 새가 오래 머물면. 그리고 또 뭐야?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한테 먹히냐? 그런 거. 그리고 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뭐 열심히 하라 이런 거. 이런 거 물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영어 속담 기억나는 거뭐 있니? 한번 말해봐. 기억은 안 나? 나오는 것 같은데? 또뭐 기억나는 거 있니? 영어 속담? 아씨, 먼저 우리말로 하고, 뭐라고? 아,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건 격언 아니야? Do not 어쩌고저쩌고 하면? 왜냐면, 이런 속담이 되려면 뭔가 좀이 관용적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닌가? 사람을 겉보고 판단하지 마라? 해봐, 영어로. 이게 누구한테 배우더니 발음도 비슷하구나. 자, 그래서 아주 그 한국적인 발음을 하네. 자, 그 다음에 아유 아주 이 뭐야 영어 발음이 친근하게 들린다. 그냥 들어도 이 듣기 평가가 될것 같은. 자, 그러구나. 자, 40번에 그래서 2층 옥상에서 세상을 다 보는 것 같은 거. 이 좁은 소견을 말하죠. 정저지와. 자,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막아 낀다는 거고, 2번은 어불성설. 무슨 뜻?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어불성설. 예를 들어, 이상하게 헛소문 퍼뜨리면, 야, 그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불성설이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다시는 말을 안걸 거야. 그래서, 어불성설. 자, 3번은 오화가몽이야. 오화가몽. 역시 인생 그냥 한바탕 꿈이다 이거예요. 다음 정조지화죠. 우물안 개구리. 개구리 와짜니까 벌레 충자가 들어가지. 개구리 와짜 정조지화. 자, 5번이 금오야. 이게 까마귀 오자야. 금오. 이걸 조로 읽으면 안 돼. 까마귀 오자. 세조자에서 획이 하나 없잖아. 아까도 얘기했지? 금오옥토야. 금오옥토.
바로 해와 달을 말합니다. 금호흑토, 해와 달을 말해요. 금호흑토 하면 해와 달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에 토끼가 방아 찧는다 이런 말 하잖아. 그리고 까마귀는 불길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금호는 해를, 빛나는 까마귀, 해를 말하고, 그리고 이 달나라의 토끼, 즉 달을 말하고, 그래서 해와 달을 가리킬 때 금호옥토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금호옥토, 해와 달을 가리킵니다. 자, 본문 봐봐. 성숙한, 성숙이죠. 읽을 숙자, 성숙. 우리 수거할 때도 이 숙자 쓰지? 그지? 오래되어 익은 말이야, 수거. 성숙. 성숙한 인격에, 인격이죠. 성숙한 인격에 이르는 길은, 성숙한 인격에 이르는 길은. 자, 이때 길은 문맥상 무슨 뜻? 응? 이때 성숙한 인격에 이르는 길, 문맥상 길은 무슨 뜻? 방법. 끝이 없는 도정이다. 끝이 없는 도정. 정자가 뭐야? 과정 정자야. 끝없는 과정이다. 이 말이야. 끝이 없는 길이기에, 끝이 없는 길이기에 종점을 경험할 수 없다. 종자는 마칠 종자, 종점을 경험할 수 없다. 어떤 일을 성취한 후에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겨우 뭐 하나 이루었다고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성숙의 길은 끝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마치 2층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내다볼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과 흡사한 거다. 그래서 이 글은 결국 어떤 행태를 비판한 거야? 정저지화의 그런 우물한 개구리식의 좁은 소견을 비판한 거죠. 정답은 4번. 다음 41번. 남에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라. 우리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치지 말고, 그리고 배밭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마라. 그러니까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를 과전불남리, 과전불남리 3번이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치지 마라. 과전불남리. 1번은 화유 중계 일. 화유 중계 일. 2번은 인무 갱소년. 인무 갱소년. 3번이 과전불남이고, 4번은 양약 고어구. 양약 고어구. 5번은 시, 베풀 시자야. 시, 은, 물, 구, 보. 시, 은, 물, 구, 보. 보답할 보자. 시, 은, 물, 구, 보. 자, 쌤이 도금 불러줬으니까 낱말 뜻은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쉬는 시간에. 다음 42번. 과전불남리와 대꾸가 될수 있는 말은 1번이죠. 이하부 정관. 이하부 정관.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마라. 이하부 정관. 이하부 정관. 자, 2번은 가화만사성을 써놨고, 2번은 가화만사성. 3번은 절, 용, 이, 애인. 절, 용, 이, 애인. 4번은 복수, 불, 반, 분. 복수, 불, 반, 분. 복수, 불, 반, 분. 복수, 불, 반, 분. 그리고 5번은 지우,
책임명, 지우 책임명. 자, 43번.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서프로 흘러가고. 자, 굽이 잦은 풀밭길에 밑줄이 있고, 이는 길이 꼬불꼬불한 걸 말해. 길이 똑바르지 않고 구불구불한 길을 말합니다. 길이 구불구불한 길을, 이를 한자성으로 뭐라 해요? 구절양장. 정답은 2번. 구절양장. 구절양장은 그냥 길이 구불구불하다 이 뜻밖에 없어. 반면에 양을 넣어서 닭이 막냐, 닭이 막냐 이러면 학문하기 어려움이고, 응? 닭이 막냥하면 학문하기 어려움이고, 그냥 구절양장은 그냥 구불구불한 길을 말하죠. 자, 1번. 구곡간장, 구곡강장. 속을 끓이는 거야. 구곡강장하면 걱정 때문에, 걱정돼서 속을 끓이는 거, 구곡간장. 그 다음 2번, 구절양장이고, 구비구비 쭉 구부러진 길. 그 다음 4번은 곡선원형이죠. 곡선원형. 아, 도형. 곡선도형. 곡선도형. 자, 4번이 이제 문제인데, 곡수유상. 그래서 곡수에서 술자를 띄우고 뭐 즐겼다는 곡수유상. 그리고 5번은 곡화가세. 곡화가세. 이 학문을 왜곡해서 새삼에 아첨한다. 그죠? 자, 43번에는 이 굽이 잦은 풀밭길, 꾸불꾸불한 길을 말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구곡간장은 애태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속을 끓이는 거. 그리고 5번의 곡화가세는 어용학자죠. 학문을 왜곡하여 아첨하는 거. 거기 3번과 4번은 뭐 곡선 도용이나 곡수유상이나 중요한 글자는 아닙니다. 자, 44번. 한자성어 풀이가 옳지 않은 거몇 번? 금방 했잖아. 몇 번? 3번. 구절양장은 때에 따라 변하는 책략은 조삼모사고 얄팍한 꾀 또는 뭐 임기응변, 임기응변이니 조삼모사니 이런 말이고, 구절양장은 무슨 뜻이라고? 그냥 꾸불꾸불한 길. 꾸불꾸불한 길. 자, 1번. 경이뭔지 하는 말은 우리 줄여서 경원한다고 하거든. 뭐냐면 존경하긴 하는데 가까이 하고 싶진 않은 거야. 일부러 멀리 두는 거지.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존경하는 체 하지만 속으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경이뭔지. 그걸 우리가 경원한다라고 해요. 경원. 줄여서 경원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 하지만 속으로는 멀리 두는 거지. 경원한다. 구일모 하면 아주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것. 구일모. 아주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것. 궁계일학하고는 달라. 궁계일학은 단지 수가 적다가 아니라 뭐야? 빼어나다. 무리 중에 빼어나다 이 말이고, 그냥 구우일모는 많은 것 중에 가장 적은 것. 같은 말로 창해일속. 창해일속. 드넓은 바다에 한 알갱이 모래. 창해일속. 창해일속. 같은 말로 창해일속.
자, 4번은 남과 일모. 인생 무상이라 이거죠. 남과 일모. 남과 일모. 자, 결연한 국방 태세와 관련 짓기 어려운 어휘는 1번은 뭐야? 일사불란. 2번은 잘 숙자야? 숙호. 자는 호랑이. 충은 충돌할 충자야. 비는 코 비자고. 자는 호랑이. 꼬. 자는 호랑이 코털 건드린다. 뭐 자는 호랑이 코침 준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뜻이야? 일부러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야. 아, 뭐하러 호랑이 깨워? 글쎄요. 그래서 이 숙호 충비 자는 호랑이 코침 범저 코털 건드린다. 일부러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숙호 충비. 정답 몇 번? 2번. 3번은 유비무환. 유비무환. 4번은 임전무태. 그뭐 화랑의 새소고개에 나오는 거지? 임전무태. 어? 화랑의 새소고개는 알아? 임전무태.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면 물러서지 않는다. 임전무태. 무슨 미친 짓이에요? 자, 그래서 임전무태. 질것 같으면 도망가야지. 임전무태. 5번은 견위치명. 견위치명. 우리 견위치명 그러면 공무원의 자세야. 그리고 군인의 자세고. 위태로움을 보면 뭐 한다? 목숨을 바친다. 견위치명. 나라가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 이런 얘기지. 자, 46번. 청백리야. 이 리가 관리 리자죠. 요즘으로 하면 공무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백리 정신과 거리가 뭔가. 청백리가 뭐예요? 어? 청탁을 받지 않는 거, 부정부패하지 않는 거, 그걸 청백리 정신. 그 지금도 공무원 청백리상이라는 게 있지. 1번. 따라서 공직자의 정신이니까 성공후사죠? 성공후사. 뭐야? 먼저 공적인 걸 하고 나중에 개인적인 걸 취한다는 거. 2번은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야. 또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무슨 공무원 정신이겠어? 정답 몇 번? 1번. 2번. 이건 충의 정신이지. 불사이군. 이건 충성됨을 말하는 거지. 공직자의 청백리하고는 관계없지. 청백리는 청렴한 거라니까.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건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불사이군. 3번은 신상필벌. 즉 공직자의 태도지. 신상필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다음 4번은 청탁배제야. 청탁배제. 청탁을 물리치다. 자, 5번은 신독역행. 혼자 있을 때 삼가고 애쓴다는 거야. 신독, 줄여서 신독이라고 합니다. 삼갈신자야. 삼갈신자.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행동거지를 삼간다. 신독역행.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올해 수업 한주더 남았죠?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5주라 한번 쉬지 않았나?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지 8주야? 아니면 이미 8주 했나? 다 몰라? 다음 주까지 해야 8주죠? 그래요. 다음 주에. 아, 선생님 왜 그 얘기를 자꾸 합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쉬나?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그런데 다음 주에 일단 진행할 수업이니까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알겠죠?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유종의 미. 유종의 미가 뭐야? 마무리를,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